안녕하세요, 혁신입니다. HRS 2021년 반기 보고서 연결 재무제표 주석 들어가 볼게요. 2021년 6월 30일 현재까지 자 전기는 2020년 12월 30일 1년치를 전기로 한다. 40기 자 지배기업 실리콘 회사 81년에 설립해서 특수실리콘 아산 영인면에 공장 가동이고 영등포에 금융로에 지점을 두고 있고 전국 체인망 21년 6월 30일 종료하는 연결 재무제표 지분은 자본금 81억에 2000년 5월 30일자로 수차례 유무상 증자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81억 자본금 최대 주주는 강성자 엄마 특수관계인 730만 주를 소유하고 있다. 아들이 11% 아들 딸 아들이 11% 누나인 것 같아. 아들이 80년생 언니가 78년생인가? 그래서 언니란다. 누나가 78년생. 11% 엄마가 25%인가? 그러면 47%인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다. 영업 부분은 제품 매출 348억, 상품 매출 24. 제품과 상품의 차이점. 상품은 할 수 있는 물건 바로 제품은 직접 만드는 것들을 제품이라고 한다면 상품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대신 팔아주기나 상품 그런 것들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 지역별 매출을 보면 국내 매출이 274억, 수출이 97억, 이렇게 372억이 됐다. 전반기와 비교했을 때 국내 매출은 상승, 수출 매출도 상승한 거야. 코로나 때인데도 상승했어. 코로나 때보다 더 상승한 거지 지금. 재고 자산도 138억에서 189억으로 상승. 이게 재고 자산이 뭐 때문에 그거 늘어났더라? 기타 자산은 전기 이전 당반기 중 판매 목적으로 취득이 진행 중인 표지에 대한 지출을 선급금으로 계산. 선급금은 미리 준 돈이잖아. 미리 준 돈을 기타 자산으로 포함됐단 말이지. 미리 줬으니까 그거는 그만큼의 물건을 받든지 그만큼의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선급금이라고 본다라면 미리 준 돈.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자산 양수도 계약. 자산을 이렇게 넘겨받고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당반기에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 87억을 손상차손 환입으로 인식했다. 회수 가능한 87억을 손상차손 환입으로 계산했다. 인식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식했다. 자,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중에 유동자산은 VIP 주식 1임형 그로스, VIP 주식 1임형 밸류 요게 한 4억치 되고 비유동은 파워 정리 패키지, TBB, KTB, 재팬하임, VIP 바이치, 변액연금보험 합쳐서 67억이 된다. 총 71억의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다. 이런 거를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요렇게 항목을 풀어놓는다. 71억치. 그럼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겠지. 수익이 발생되면 뭐다? 기타 수익, 금융 수익으로 들어가 기타 수익 들어가겠지. 요번에 71억이 된 거에 시작할 땐 69억으로 시작해서 5억 7을 샀고 4억 9천 7을 팔았다. 손익은 1억 3천 남았다. 1억 3천 900. 이렇게 볼 수 있고 투자 부동산은 236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감가상각 한 2,300만원이지 감가상각되고 임대 수익은 17억이 들어왔고 236억짜리 투자 부동산인데 임대 수익이 17억밖에 안 들어와. 10%도 안 된다는 거지. 230억이 10%면은 얼마야? 23억인데 맞지? 근데 이거는 1억 7천이잖아. 그러면 0.1%도 안 된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임대 원가는 2,300만 원이 된다. 1억 7천 들어왔지만 거기서 2,300만 원 빼면 1억 5천이 임대 수익으로 발생됐대. 236억 투자해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지. 김진성 1.98에 이자를 하는 투자 부동산 14억짜리가 있다. 차입금 빌렸다. 이 말이겠지. 자, 또 뭐 있노? 우발 채무. 여기 계류 중인 소송이 있는데 수월암일대 산업 단지 개발 사업권과 관련해서 피고로 소재되어 피고는 이제 고소 받는 사람으로서 사업권 이전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고 1심에서는 승소했고 17년도에 2심에서는 졌어. 그래 18년도에 다시 상소해가 대법원 3심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소송 결과에 따라 합리적 예측을 결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돈을 미리 챙긴다. 어떻게? 개발 진행 때 불확실성이 존재해서 사업 중단될 시 회수 가능 금액을 제외하고 이전에 141억을 손상차손으로 인식, 141억 날릴 수도 있단 말이겠지. 그래서 141억을 손상차손을 인식.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자산 양수도 계약이 체결돼 아까 전에 당반기에 회수 가능 금액은 87억으로 손상차손을
환입 환 환급으로 입금받는 식으로 인식했다. 맞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금 액면 곱하기 주식수가 자본금 500원이고 발행가 아 액면가 발행 주식수가 1600만 주니까 곱하면 5일은 5, 5, 6, 30, 81억. 주식 발행 초과금은 81억인데 자본잉여금이지. 자본잉여금이나 주식 발행 초과금은 같은 말. 그래서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아닌 액면가를 주식수만큼 뺀 금액 나머지 끌어가 85억 정도 되고, 기타 자본 구성 요소는 기타 자본 잉여금이 21억으로 시작해서 자사주 10억치 말 갈로라는 거는 썼다라는 소리거든. 해외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거 뭐 23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7만 주를 자사주 10억치 샀다 이 말이네. 자, 이익 잉여금은 이익이 나오면 계속 쌓아두는 거. 그 중에 법정 적립금이라는 항목도 있고, 법정 적립금은 자본금의 50%, 얘들 자본금 80억이잖아. 80억의 50%면 한 40몇억까지는 쌓을 수 있고, 임의 적립금은 임의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은 없는 것 같고, 미처분 잉여금도 뭐 규정은 없고, 그 대신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아직 남는 돈인데 처분하지 못하고 쌓아두고 남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제 나라에서 그걸 먹이려고 막 그랬거든. 그게 너들 잉여금이 왜 그리 많아? 유보율, 유보금, 기업 유보금이라고 할 수 있지. 유보금이 왜 그리 많아? 남는 거 이상 얼마 이상은 세금으로 내라 이런 거 있잖아. 얘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돈 지금 뭐야 KC 말고 내가 가지고 동개발, 모토니 뭐 또 빠방한 기업도 많잖아. 어째 그런 회사들은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을 두클려 자기들이 하는 일보다 돈 굴려서 하는 것도 또 솔솔찮게 벌거든. 그러면 얘가 건설회사인지 얘들과 자동차 부품회사인지 얘들과 금융회사인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너들 가지고 있는 돈을 주주들한테 쓰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를 하든지 해야지. 왜 그 자꾸 들고 있냐, 들고 있지 마라.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장려하려고 걷는다 그러니까 입에 거품을 문다 그러지. 사장들이 대주주들이 왜 돈 쓰기는 아깝고 배당금으로 플럭하기 또 그렇고 뭐 이렇게 지금 불확실한 경기 속에서 대응하려고 그러면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은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다 바꾸면 우연히 기업을 망하려고 한다 하면서 뭐 극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지. 자, 그런 거는 양날의 검이지만 그런 거는 규제나 이런 걸 해서 주주 입장에서는 알뜰하게 투자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배당으로 뭐야 주주들한테 돌려주든지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다. 이래 쌓아두고 뭐하냐고. 700억치 얘들은 그래도 좀 낮지. 유보율이 유보율 막 5000% 뭐 삼성전자 10000% 넘을 20000%인가 넘을걸. 하여튼 그래 큰 게 있다니까. 많이 쌓아두는 회사들 그런 거는 문제 있다. 판관비가 아까 전에 전년보다 줄었다고 봤는데 봐봐 39억이 나왔는데 이번에 38억이 나왔어. 매출은 한 700억이 증가된 거라고 했는데 어디서 줄은 거 보니까 급여는 올랐어. 16억에서 17억으로 복리후생비 1억 7천에서 2억으로 올랐고, 그러면 뭐가 까먹은 거 별 차이 없어. 이거 보니까 경상개발비가 3억에서 1억 3천으로 한 2억 감소했고, 운반비 비슷하고, 또 뭐 수수료 비슷하고, 요게 또 수출비용이 1억 3천에서 2억 5천으로 2억 5천 올랐어. 올랐는데 나머지는 별 차이 없는데, 없는데 전반적으로 줄었다. 어디서 줄었겠나? 조금씩 차이 나는 것들이 조금씩 줄었는 게 조금씩 죽었는 게 전체를 커버했다. 경상개발에 비해서 한 2억 땡겼고, 급여는 그렇다고 보면 한 6억, 한 1억 증가했고, 맞지? 그러고 뭐 나머지가 별 차이 없는데, 소모품에서 한 8천만 원 세이브 시키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38억, 39억이던 판관비가 이번에는 39억이다. 아, 38억이다. 신기하다니까. 얘들이 원가가 많이 들어갔거든. 원가. 380억. 얘들이. 총 매출 아까 300 얼마 원가가 307억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272억 그중에 판관비는 줄었고 원가는 조금 상승됐다 라고 보면 되겠지. 원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게 매출이 작년보다 늘었거든. 매출이 얼마에 나왔지? 아까 전에 한번 볼까? 여기 몇 페이지지? 여기에 72페이지지. 아까 전에 매출을 봤을 때 제품 매출이 348억이고 전반기 287억이던 372억 대 311억 72페이지지 312억 대 372 대 311억 1억이 때문에 원가 377억 372 311억 이런 상황에서 봐봐 311억일 때 원가하고 판관비가 272억 372억이 70, 60억이나 증가했는데도 여기서 원가하고 판관비는 39억 증가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기타 수익은 아까 말했다시피 요게 87억짜리가 비유동 자산을 손상 차손으로 환입됐는 요게 들어왔는 거예요. 아까 전에 손상 차손으로 환입됐다 하는 거 이거 환입시켰다 하는 게 이게 들어와 가지고 파는 게 아니네. 유동 자산 중에 하나를 87억이 수익으로 들어왔다. 수익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PR이 확 떨어진 거지. 그게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 비용이 아니란 말이지. 자. 나머지는 금융 수익은 뭐 특별하게 아까 금융자산 평가 수익이 한 1억 6천, 1억 5천 있다 그러니까 4억밖에 안 되니까 넘어가고 저별 차이 없으니까. 자, 차입금은 3개월 이내 매입 채무 외상값이 36억, 기타 지급 채무 21억, 3개월에서 1년 안에가 차입금이 64억 정도 된다. 잔고 금액은 64억. 또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은 영업 활동 아직 안 나오네. 아까 그 산업단지 개발로 141억의 손상차손을 인식했는데 자산 양수도 78억, 21년 7월 14일에 부동산 매수인 지위 양수도 16억, 이 계약 체결돼 정반기에 87억의 손상차손 환식으로 인식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요거하고 요거 합치면은 78억과 16억 합치면은 94억인데. 78억짜리 중에 21년 7월에는 부동산 매수인 지위 양수로 16억이 체결되고 당반기에 87억을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이거 정확하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맞지? 뭔 말인지 난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87억이 들어왔다. 이 말인지 뭐. 배당은 39기일 때 18년도지. 19년도, 20년도, 21년도. 19년도일 때 순이익이 9억 8천 들어왔고 20년도에는 92억. 21년도에는 지금 120억이 그 순이익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아까 전에 87억 빼버리면 아까 비슷하겠지. 이거는 1년치고, 40기는 1년치고, 요번에는 6개월치니까, 6개월치에서 87억 아까 전에 그 단기 손상 차손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87억 빼버리면 33억 정도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 별 차이 없다. 더 모였네, 33억이면. 연 1년치고 33억 곱하기 2를 해도 맞지? 65밖에 내리. 근데 배당 성향이 40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3.1%의 배당금을 줬다. 20, 순이익의 26%를 배당금으로 주식수만큼 나눠서 줬다. 그래, 이걸 5년 평균으로 보니까 1.6%. 5년 평균이 1.6%의 배당금을 준다. 낮은 거지만 그렇다고 너무 낮진 않다, 맞지? 0.몇% 때려야 되니까. 연결 재무제표의 기타, 유의사항, 기타 재무에 관한 요런 게 거의 다 없는데 이 회사는 있네. 41기에는 손상차손 환입됐는 거 87억짜리, 40기에는 매물과 관련된 수익의 기간 귀속 확인 요런 거, 원재료 매입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데 핵심 감사를 했고, 39기에는 아까 회계 정책 그거까지 손상차손 131억을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이게 나오는 것들. 대선 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한 5.6%를 설정하고, 뭐, 장기 미수금은 한 57%인데, 뭐, 7,800만 원, 이거 못 받는다 생각한다. 이런 말이겠지. 43%. 4,300만 원. 와이, 덥노. 그리고 재고 자산은 실리콘 고무 제조, 전 사업에서 보면 상품이 재고는 별 차이 없고, 제품은 41억에서 50억, 원재료가 68억에서 88억, 20억 증가, 미착품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게 28억에서 49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38억에서 189억으로 재고가 189억. 증가한 원인을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실리콘 원자재가 실리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재고 확보를 위해서 미리미리 아직 도착하지 못한 거한 20억 증가했지 원재료도 한 20억 증가했지 그러다 보니까 제품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한 9억 증가했지만 거기에 비해서 상품 별로 안 증가했지만 이런 것들이 원재료가 상승하기에 미리 재고 확보 차원에서 증가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존에 한15% 정도를 유지하는 게 이번에 17%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또뭐 있노? 임대 보관 창고에 6억 7천 정도를 재고 자산을 보관하고 있다. 자, 사내 이사 강성자 최대 주주 엄마. 사내 이사 김진성 아들 김진정 딸. 이렇게 돼 있다. 강성자, 본인, 자녀, 딸, 아들 11.01%네. 자, 강성자 본인은 23%, 370만 원. 그래서 특수 관계자분이 45%의 지분 730만 주를 가지고 있다. 강성자. 2006년부터 지금까지 최대 주주를 유지하고 있다. 김진영. 아, 김진성은 아들. 자, 강성자, 김진영, 김진성. 아버지는 2006년인가 그 돌아가셔가지고 회사가 이제 싹 경영권 승계를 받은 거지. 소액 주주는 46%, 760만 주.
최고가는 6월달, 1월달에 5,800원, 7,200원, 6,200원, 6,500원, 6,200원, 6,400원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 임원 강성자 55년생, 15년 근무,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룡실리콘 비상근 이사로 있다가 갑자기 현역으로 뛰게 된 거고, 김진성은 아들 80년생, 업무 총괄을 받는 15년 근무였다. 80년생이면 내가 4살 차이니까 42인데 28부터 27, 8부터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네, 일을. 일찍 시작했단 말이지. 그리고 김진영은 78년생이잖아. 그러니까 누나란 말이지, 누나. 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 16년을 근무했다. 180만 주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장진수 59년생, 35년 근무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 공장 총괄리 공장장 임무이지. 노용호 66년생, 사촌 이내의 인척, 15년 근무했고 아산 공장 총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균 근속 연수는 여기 9.8년, 괜찮지? 평균적으로 9.8년은 근무한단 말이잖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김진성이 대표주주의 아들, 1.9%의 그거 뭐야, 회사에서 돈을 빌려 쓴다. 14억을 이율 1.9% 쓰고. 1.9%짜리가 있노? 건물 토지 부담. 맞지? 자산 양수, 요번에 자산 양수 한 게 사업 규모 확대와 중장기 성장을 위해서 양도인 경기 실업으로부터 평택시 진이면 진이 2산단로에 21년 7월에 계약을 했다. 계약금 193억짜리, 3차 중도금 13억 냈고, 4차 중도금 59억, 잔금 29억 남았고, 합계 295억짜리, 맞나 이거? 295억짜리 냈다.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 합쳐서 193억, 잔금은 29억 남았고, 면적은 15,290평 정도, 공장을 하나 또 신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인 거지. 2021년 7월에 이제, 책이란 거예요. 그래서 아, 현금성 자산이, 아, 요런 거 사는데 돈 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현금성 자산 한 200억에서 한 90몇억 떨어진 게 요런 것도 돈 쓴다고. 네이버 금융은 마무리로.